Number 17. What's wrong? You seem down. I messed up on my midterm. Ouch. How much does it count for? A. I'm not counting on my course grades. B. It's worth a quarter of the course. C. The final will be even harder. D. I'll just cram for the test. Okay. Number 17. What's wrong? You seem down. 자, 뭔 일이야? You seem down. 너 어떻게? 다운돼 있네? 너 쓰러져 있네? 뭐죠? 우울해 보인다. 기운 없어 보인다. I messed up on my midterm. 자, I messed up on my midterm. 자, messed up. 자, 이 messed up 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죠? Mess up.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나 망쳤다. Ouch. How much does it count for? 자, how much does it count for? 자, count for. Count for가 뭐죠? Count for. 이거는 무슨 뭐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이제 보통 한 번의 시험으로 한 학기의 성적이 결정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보통 뭐 미드텀, 파이널텀 있고 퀴즈 있죠. 매 시간마다 퀴즈 있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는 거 몇 번이나 내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 이 수업에 어떤 그 인벌브가 되고 또 이 수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수업을 그 시험을 잘 봐도 점수가 이제 잘 못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거? 이제 클래스 인바이런먼트. 근데 그게 이제 많지 않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 미드텀에 대해서는 얼마의 그 퍼센트가 지금 너한테 있는 거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거 잘 보면은 뭐 커버가 가능한지 물어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A. I'm not counting on my course grades. 자, 이제 counting on. count on이 뭐예요? 이거 rely on 뜻이죠? 예. 네. 그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뭐를요? My course grade. 수업 성적을 기대하지 않아. 그 질문과 상관없는 그런 답이었고. B. It's worth a quarter of the course. It's worth a quarter of the course. 어떻게 되죠? 과정에 4분의 1 정도의 worth가 있다. 그러니까 답은 예, B번으로 갈 수 있겠네요. Okay. C. The final will be even harder. 예. 기말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울 거야. 역시 질문과 상관없는데 내용. D. I'll just cram for the test. 자, I'll just cram for the test. 나 그냥 이 시험을 위해서 크램 할게. 자, 크램 뭐죠? 이건 뭐냐? 이제 유명한 단어니까. 크램. 오. 벼락치기 하다. 그래서 보통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로 이제 공부하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명사 패턴이 크래밍이죠. 크래밍. 오케이? 자, 그러면 시마이요.